형수가 안 들어왔다뇨. 아까 헤어졌는데. 전화도 없었어요? 아, 몰라. 오늘은 지역신문 기자들이 우후 몰려와서 동네 사람들이 하냐고 난리도 아니었어. 네 형수 친정에 보내든지 해야지. 그건 안 된다니까요.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찾아. 아, 너 대체 왜 이래? 나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나 이러다 신경쇠 걸릴 것 같아. 그냥 제가 하잔 대로 해주세요. 엄마 원하시던 거 이루어질 날 얼마 안 남았어요. 근데 이 정도도 못 견디세요? 그게 대체 무슨 얘기야? 말 그대로예요. 어디 다녀오세요? 여긴 무슨... 너 또 이 남자랑 같이 있다가 온 거니? 너 내 말 뭘로 들은 거야?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외간 남자랑... 아, 그건 제가 공식적인 일로 좀 보자고 한 겁니다.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알려드릴 게 있어서 같이 왔고요. 공식적인 일이라뇨? 어머님을 찾았대요. 뭐? 너 지금 뭐라 그랬니? 누굴 찾아? 그게 사실입니까? 네, 사실입니다. 너는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제각 집에다 알렸어야지. 뭐하고 다니다 이제 나타나?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아, 현장엔 가족 대표로 시내가 가기로 했습니다. 신원 확인도 해야 하고. 제가 가겠습니다. 뭐? 네가 거길 왜 가? 제가 가야 돼. 형수님 비행기 탈 수 있겠어요? 그냥 제가 가는 게. 해봐야죠. 그렇게 알고 준비해줘. 어, 알았어. 그래, 거기 가서 반성 좀 많이 했니? 너희 외삼촌이 하시는 일이라 내 한 말 안 했다만 내가 앞으로 너 지켜볼 거야. 또 헛짓하기만 해 그냥. 삼촌? 근데 나 왜 그동안 한 번도 못 봤어? 어, 그게 너희 삼촌이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어디 멀리 쫓겨갔다 왔거든. 살아계시다니 다행이네요. 하지만 이젠 외숙모 돌아오신데도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시죠? 저 이젠 내 손에 들어온 거 절대 뺏기지 않을 거거든요.